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던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 지난주일에 나누는데요, 세 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간직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의 삼위일체라고까지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말, 위로의 말, 비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도 나와 내 자녀들이 좋은 말,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 비전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설과 비방과 죽이는 말, 파괴시키는 말, 그리고 쓴뿌리가 되게 하는 말, 매임을 당하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듣는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예.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그 이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5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이란 뭘까요? 복음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어때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새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복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오늘을 보게 되면 이 세 단어 앞에 정관사가 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은 그 말씀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복음이고 유일한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진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여러분, 왜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을 복음이 이름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예배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예배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지방으로 와서 그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하여금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때가 이르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과정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건을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르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이르면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뭘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6절 상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방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에바브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참된 지식에 도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르면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묵상하기를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아, 나는 그렇구나. 나는 지옥의 형벌과 고통 속에 던짐을 당해도 내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돼? 라고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 믿는 것들 나보다도 훨씬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뭘 깨닫지 못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요, 뭐 수준 높은 그런 노래를 들어도, 음악을 들어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물론요, 뭐 좋은 음악이라든지 수준 높은 어떤 강연을 듣다 보게 되면 일반 은총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일반 은총을.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진리, 그 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를 맺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반드시입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고 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열매가 맺고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시점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분명하게 그 날까지 지정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늘의 소망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대표적으로 구원에 관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러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이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오늘 내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있는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내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온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무수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다면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저는 무수히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을 이르게 한 자, 골로새 지역에 이 복음을 이르게 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죠? 에바브라죠. 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에바브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신실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하고 충성스럽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지방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울에게서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이것을 가미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 순수한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4장 12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죠. 리밍스턴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인도 땅에까지도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중국 땅에도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 동토의 땅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이 이르게 할 자를 찾으십니다. 복음을 듣고 혼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머물러 있는 그 현장 속에 이 복음이 이르게 할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교회 성도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어린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복음이 그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